아주머니, 아, 어떻게 되신 거예요?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시면 어떻게 합니까? 아, 그리고 핸드폰은 왜 안 받으세요? 핸드폰 없어요. 집에 두고 나왔어요. 차량 준비시킬 테니까 어서 집으로 가세요. 아니요, 저 안 가요. 그 집에 안 가요. 아니, 절대로 못 가요. 왜 그러세요? 무슨 일 있었어요? 김장은 김장아 사모님 무서워서 못 가요.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? 저 그 집에 무서워서 못 가요. 네. 여보세요. 아, 아주머니를 아예 오시지 말라고 할까 봐요. 둘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데요. 네, 됐어요. 네? 사모님이 집에 강제로 쳐들어왔었다고요? 저 여기 맞아서 멍들고 긁힌 거 안 보이세요? 멀쩡하게 집에 있다 쫓겨났다고요. 막 두들겨 맞고 이렇게 밟히고. 김장아 사모님 눈이 이상했어요. 그러니까 그게요, 약간 미친 사람 같았다니까요. 저 무서워서 그 집에 못 가요. 아니, 그러니까, 잠깐만, 그럼 지금 윤장아 씨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? 저는 그걸 모르죠. 집 안에 있는지, 집 밖에 있는지. 어쨌든,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.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될 것처럼 보였으니까요. 예, 형 접니다. 아니요, 저 혹시 뭐 별 문제 없으신가 해서요. 형은 아주 잘 지내고 있지. 아, 그래. 정규야, 저 내가 지금 좀 바쁜데 별일 아니면 내일 통화하자. 그래.
무슨 소리가 들렸는데? 노랫소리 같은 거요. 장화 말이야. 간밤에 없어져서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. 셔츠하고 타이도 꺼내놓으시고 아침 식사도 준비해놓고 가셨잖아요. 전 안 그랬는데요. 여보, 언제 퇴근해요? 현관문 비밀번호 변경하고 보안원들 밤새 지키라고 하세요. 그리고 2층 홍련시자고 길란 이쪽으로 주의해서 지켜보세요. 당신 나 없이는 안 돼요.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당신도 나 그리워했잖아요. 부한테 미연자식 그러면 돼!